김센터님 뭐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웅이고 나서 와요. 던힐님 1,000원 감사합니다. 씨, 안 눌러지노. 던힐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노래 한판 할게요. 그거 저녀만가 써도 돼요. 왜 저녀만가 써도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깔게 해야 되는 게임도 있잖아요. 깔게 해야 되는 게임. 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깔기지 마시고요. 맘에는 연사 지원이 돼. 연사가 뭐냐면 우리가 깔기는 우리가 연타하는 버튼을 그냥 버튼만 누르게 되면 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전 연사 설정이 돼 있어요. 요렇게 하면 버튼의 수명을 아낄 수 있어요. 뭐냐면 늘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오라실 하듯이 순수하게 깔기는 것이 아니라. 아, 황청녀 욕존욕 엄청 많이 적혀 있는데. 욕 엄청 많이 적. 욕 바가지를 혹시 조회수가 7만 이상 넘는 그걸 보고 오셨나?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에너지 있어요. 아우씨.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아니, 원래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원래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연사 버튼을 써가지고. 연타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사를 지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빨리 안 망가져요. 그게 왜 스틱이 싼 게 왜 싼 왜 싸냐 하면요, 부품이 싼 걸 들어갈 게 당연히 싸지 않겠어요? 좋은 걸 좋은 부품이 좋은 게 들어갔는데 싸다고? 그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 안 싸겠죠, 맞죠? 자본주의 논리를 우리 따져봅시다. 스틱이 싼 게 왜 싸겠어요? 그만큼 내구성이 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조립을 했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맞죠? 중고차가 왜 싸겠어요? 그만큼 노후된 장비. 오래 타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설비나 승차감이나 주행거리도 안 좋고 여러가지 부품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스틱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스틱도.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별만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만큼 이제 그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싼 걸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버튼 처음 눌러봤을 땐 이게 나쁜 건지 몰라요. 오래 안 갈 건지 모른단 말이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와, 맛있겠다! 시장 아시죠? 네, 여러분 시장 아시죠? 네. 공복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 그릇 하시죠. 오, 와, 뭐야. 우와, 콤보로 들어갔네, 씨. 돌았나 이 자식들이. 레알님 보세요. 와, 콤보로 들어갔어요. 안 맞아야겠다. 아, 미치겠네. 네, 그거 다 비추예요. 웬만한 생각이 박힌 조이스틱을 좀 아시는 분들이랑 싸우라면 다 비추예요. 아, 붕어빵 먹으면서요. 부합밥 먹으면서 후원하면 안될까? 그러면 굉장히 이뻐 보일텐데? 잡녀원이? 자, 이 게임을 할 때는요 너무 구속도 안 좋아요. 그렇죠? 파일 드라이버는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냥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안 쓰는 게 나아. 왜냐면 쓰고 나서 틈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데미지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세지도 않아요. 오우씨. 지금 방금 저 찍힌 공격 있잖아요. 저 공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우나 장비였으면 저걸 안 맞았을 거예요. 왜 안 맞냐 하면 관우나 장비 같은 경우에 잡아서 때리고 던질 때 위를 넓게 지나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던지거든요. 근데 얘랑 이제 그 위험 같은 경우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찍으러 오는 공격이 굉장히 취약해요. 보시면 저건 어느 누가 한다고 해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을 수밖에 없는 각이야.
어우씨 미치겠네. 아이 저씨 돼지. 아 저 자식. 아 고기 있던 거 미쳤네 저기. 너무 좀 못 써왔네요. 잘못하면 골로 가겠다. 조은이 평타 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잔매를 맞는 말씀 특수기는 좋아요. 특수기는 좋은데 근육맨들이 의외로 조은이 근육맨들 평타로 상대하기가 좀 버거워. 왜냐 판정이 그렇게 안 좋아요. 중 판정이. 나 이 게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도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그 위연하고 이제 봐봐 이렇게 맞는단 말이야. 이게 관은 안 맞아.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다행히 지금 에너지가 나와서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것도 좀 운이고. 얘네들은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잡지 말고 저 이렇게 왼쪽에서 잡으면 제가 에너지가 잘려요. 지금 보시면 만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보스전에 갔을 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데 절대 지금 니가와 하고 있죠. 안 가도 됩니다. 지가 알아서 오게 돼 있어요. 화면이 안 보이면 이렇게 화면에 안 보이면 지가 오게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에너지 안 쓸 수도 있는데, 혹시나 주게 되면. 자, 여기서. 말을 내린 다음에, 우측 상단, 구석에다 말을 내려요. 여기서 만두 하나 먹고, 화면 왼쪽으로 완전히 밉니다. 완전히 밉고 상태에서. 자, 때리시면 돼요. 거리 조절 잘 하시고요. 완벽히 내 주먹에 사령권이 왔을 때 이렇게 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찍으러 올 거야. 이렇게 두 방 맞으면 찍으러 올 거야. 자. 던지고. 한꺼번에 많은 데미지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정적으로. 요렇게. 올려치기는, 보스와 몹이 내가 단독이 때. 쓰시고요. 이렇게, 몹이 어느 정도 이제, 분포가 산 상태에서 쓰지 마시고. 말이 없어진 것 같네, 보니까. 이어서 원거리가 되면 저희 폭탄을 던져요. 자, 이때는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림자가 이게 잘 안 보이거든, 제 화면에서도. 얘가 이렇게 두 방, 평타로 두 방 맞으면, 그 위기를 탑하려고 점프해서 날라온단 말이죠. 날라오죠. 아, 저 구명 거슬리네. 자, 날라올 거예요. 자, 그림자 잘 보시고요. 났네요. 목 따기가 쉽지가 않네. 자, 원래 하우돈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하우돈 발음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하우돈이라 안 부르고 카쿠톤이라 부릅니다. 카쿠톤. 이 천지를 먹다에서 이제 1판 버전으로 하면 이게 1판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시아판일 겁니다. 제가 왜 아시아판 하냐면 솔직히 1판하고 아시아판하고 크게 차이 없어요. 차이 없는데 그나마 그 장수들의 이름을 그나마 우리 한국식 발음에 최대한 근접해서 부르는 게 일본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아 일본판이 아니라 중국판이에요. 일본 애들을 가끔씩 보면 이름이 이거 제대로 읽은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불러요. 오 왜 이렇게 많이 맞냐? 아 괜찮아. 당황할 필요 없어. 당황할 필요 없어. 봐봐 이게 내가 딱히 못 싸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맞는다니까요. 원래는 한 대 안 맞아야 돼요. 이 저물에게 솔직히 별것도 아닌데 좋은 이 가지 특성이 좀 안 좋은 측면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말 안 먹을게요. 아 말 먹고 여기 때리고 어차피 창이 생기니까
요렇게 때리, 아, 씨, 안 떨어지네. 아, 말 쓰레기다. 여기 군병 두 마리 나오거든요. 군병 두 마리 에너지 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땐 에너지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쇼셔티, 시크릿님 어서오세요. 사회 비밀님 어서오세요, 사회 비밀. 와, 에너지 안 주네. 이제 이러면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제가. 지금 저 에너지가 많이 차는 것 같지만 한 35%? 그 정도밖에 안 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무레기들한테 맞으면 안 돼요. 교훈 이후에도 이런 조무레기를 잡는데 상당히 티약해요. 이 게임은 Y축 활용하는 게 거의 한 9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게임은 적들이 달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잖아요. 돼지를 돼지랑 거인 보스 몹을 제외한 나머지 몹들은 달려오지 않아요. 절대 급하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축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 이 게임은 몹이 솔직히 많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이 보스 맷집이 제가 알기로는 조조 다음으로 맷집 많을 겁니다. 보스 중에서는. 근데 맷집에 비해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보스 이름은 허저입니다. 허저. 짱깨씨 발음 또 정확하진 않네요. 짱깨씨 발음으로 하니까 좋은 양이 짜원. 짜원으로 있는 것 같네요. 장비는 샹페이로 있고. 네. 이 녀석은 두 번 맞으면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날 찍으러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잔챙이들 두 마리 정도 난 남기게 되면 몇 마리지? 세 마리네요. 자, 두 마리 정도 남기게 되면 군병이 세 마리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겟 아이템 쓸게요. 군병이 좀 세 마리 있으면 좀 잡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맷집이 엄청 많지만 별거 아니죠. 자, 목 땄습니다. 제가 간혹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 중에 레슬링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추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게임 만든 제작진들이 파이널 파이트 만든 제작진들이거든요. 똑같은 제작진들이에요. 보면 파이널 파이트도 WWF 레슬러들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어스케이크라든지 대신은 어스케이크를 모티브로 짰고요. 그리고 앙드레는 앙드레드 자이언트라는 모브에 모티브를 짰습니다. 그 보스도 제가 알기로는 그 3판 보스인 그 짭스 녀석도 빅보스맨 모티브를 짰고요. 가만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면 다 한 번씩은 봤던 캐릭터예요. 네. 공격도 약간 보시면 레슬러들의 기본적인 공격을 다 인용을 했어요. 암명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석에서 주먹질 하다가 한 명씩 삐져나올 거야, 아마. 특히 자객도 조심하셔야 돼. 얘도 아시겠지만 쪼맨한데다가 피격 쪼맨의 피격 범위도 굉장히 좁을 뿐더러 구석치기가 안 돼. 얘네들은
씨. 오히려 천지를복다 원이 유명한 장소가 그러니까 삼국지란 게임에서 에필댄스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녹다는 장면 당시 국민학생한테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까 싶네요. 천지를 먹다 투슛다리 충격이었는데 그때 당시엔 우리가 충격이라 얘기 한번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 초나와 야 그 초등학교 우리 그때 1, 2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천진난만한 나이 때도 어? 국민학교 다니고 진짜 코올리기에다가 바가지 머리하고 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천진난만한 그 요즘에도 훨씬 더 순수하지 그 나이 때 그 나이 때 애들 또 야 야, 야 고기 썰어라 빨리 이거 장소라고도 얘기 안 했어 고기라고 했어 야 고기 경상도 때 또 경상도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돈베기 해야지 돈베기 어? 이래 잘 못 자르고 하면서 야 잘라 니가 누가 자를 건데 하면서 막 아무런 그 자르는 거 그러니까 몸이 잘린 이 그로테스크한 모습에서 아무런 어떤 그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그 자책감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이런 잔인한 거 어떻게 하지? 아 초등학교 저학년이 어떻게 이런 게임 할 수 있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제가 현역으로 올 학기 이 게임 해본 사람으로서 그때 네, 여승철님 어서세요. 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게임할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락실 게임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왜 잔인하고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얘가 왜 여기서 죽고 얘는 왜 이렇게 어려우며 왜 얘랑 사귀지? 왜 얘랑 왜 사귀지? 우리 이런 거 따져가면서 게임을 하지 않았잖아 어렸을 때는. 근데 이거 즐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회생활 적응을 못한다거나 나만 해코지를 한다거나 범죄자가 되었다거나 아무렇지 않잖아요. 극히 선량한 시민들이잖아 맞죠? 이게 게임 연도가 2000년도에 나왔으면 절대 나올 수도 없었던 게임이에요 진짜. 뭐지 그 삼국전기도 천먹처럼 만들었으면 오히려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천먹처럼 장수로 돈벽이 낸다거나 아니면 타죽게 한다거나 해골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했으면 인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검을 때렸으면 그 수검댕이로 변해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수검댕이로 변해가지고 제떠면 타죽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효과를 좀 더 뛰어나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존으로 클리어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존의 특성을 잘 살리면 돼요. 존은 평타를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돼요. 평타의 판정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돼요. 관우랑 확실히 달라요. 관우 말고는 솔직히 평타 좋은 캐릭터가 없어요. 관우는 평타 그 주먹 판정이 넘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랑 패턴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 사소하고 지금 제가 싸우고 있는 위치를 사소하면 절대 맞을 일이 없어요. 보시면 평타 안 좋으면 제일 안 좋아요. 쟤는 주먹을 내지르는 거고 위헌은 가위바위보 할 때 약간 위헌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주먹인데 왜 다르냐면요. 그리고 조는 약간 정권 찌르기 하듯이 태권도 일단 정권 찌르기 하듯이 주먹을 내지르잖아요. 근데 위헌은 주먹이 어떻게 되냐면 가위바위보 할 때 그 묵찌빠 할 때 딱 그 느낌이야. 자세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덜 짧아요. 위헌 덜 짧아. 이 녀석은 평타로 잡는 것보다 평타로 잡는 것보다는 조인이란다 위연이란다 조인 이 보스 이름이 조인이거든요.
조인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잡는다기보다는 평타는 얘가 데미지를 별로 안 받는 게 얘가 가드를 해요. 가드를 칼로 가드를 합니다. 일반 보스랑 좀 달라요. 일반 보스는 주먹을 때리면 사정권에 주먹을 때리면 일단 데미지도 있거든. 근데 얘는 무조건적으로 데미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물론 칼로 때려도 가드를 하긴 해요. 아 여러분 맛있는 순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 순대곱창에 소주하자 어떠세요? 포장마차에서 순대... 네 순대볶음 아니 순대국밥 한 접시 합시고 맞죠? 새우 전 넣어가지고 고추장 양념에다가 네, 절임 양파나 해가지고 고추 찍어가지고 된장에 고추 찍어가지고 네, 순대국밥 한 그릇 없으세요? 저보니까 땡기지 않나요? 나만 땡기나? 여러분 굉장히 땡길텐데 아이고 와 데미지 봐 지피통보다 더 많이 때리네 참 교묘하게 이 게임이 그런게 보이네 자 앞에 여자도 있는데 여자는 안 잡네 오! 와 뭐야 미친놈 이 자식 봐라 봐봐 이런거 잘 맞는다니까 보시면 저는 얘네들한테 원래 맞으면 이 잔챙이들은 맞을게 아니에요 사실 거의 맞을게 아니야 얘네들은 얘네들 한 20명 30명 가도 맞을게 아니라는거죠 근데 조은같은 경우 얘네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맞아요 물론 제가 부지로 이제 컨트롤 부족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미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데미지가 주주 세는 경우만 이런 잡몹들한테 오히려 예 솔직히 얘네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점수 덩어리에요 그냥 밑밥을 깔아줘 녀석 액션 게임 할 때 자 뭐지? 아 그거 아 저런 거 쓰기 싫어요 저런 거 내한테 해달라 하지 마 아 저런 거 해달라 하지 마요 저거 조건이 돼야 할 수 있어 조건이 돼야 아 저거 조건이 돼야 할 수 있다니까요 저 막 쓰는 게 아니라니까 저게 공중잡기가 쓰기가 힘들어요 저게 설마 저거 내보고 계속 써달라는 거 아니겠죠? 저분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걸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에 마스터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 장면을 세이브를 해놨다가 연습하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은연중에 한번 했는데 됐단 말이지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거일 거야 요로 보내버리고 자 보스는 이거 스노드로 안 나오네 예 이건 뭐 거의 삼국지에서 장수 추기도 못 끼는 스턴요? 스턴이 누구지? 여잔가? 길리우스가 우리가 이건 드워프잖아 그게 메가드라이브판하고 오락시판하고 다른 것 같아 오락시판이 피가 훨씬 짜더라고요 보너스도 짜고 아마도 나 그거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오류라기보다는 그 오리라기보단 중국식 발음을 했을 때 저런 발음이 난다는 거죠.
합체. 그러니까 저거를 중국인들이 만약에 순우도를 우리가 순우도라 읽으면 쟤네들은 순간도라 읽는 거예요. 순간도, 충간도라고 읽는 거예요. 충간도. 같은 한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문에 있는 그 초성하고 중국인들이 한문에 있는 초성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배우 중에 왕조연, 한문을 읽으면 우리가 왕조연이에요. 근데 중국을 읽으면 왕추션이에요. 근데 확실히 제가 1부랑 2부랑 그 나눠서 하니까 이게 뭐가 좋냐 하면, 제가 이제 1부랑 2부랑 나눠서 할 때 한 시간이나 한 40분 내지 한 시간 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영상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원래 한꺼번에 이렇게 막 영상 7, 8개, 10개 정리하려고 하면 그동안 못 쉬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거 정리하면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심지어 3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마무리 지으면. 그 마무리하고 잠을 자고 하기 때문에 1시에 뭐 방종을 해도 정리를 해버리면 4시까지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뭐 중간에 내가 쉬고 뭐 밥 먹을 수 있는 시간도 벌고, 그리고 중간에 영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벌고, 일석이조죠 저한테는. 여러분 중간에 또 쉬는 거 잠깐 볼일 볼 수 있는 거 보려고. 오! 얘네들 밖에 나오면 좀 위험해요. 문옥과 안에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어, 뭐야! 아, 미친! 오! 어, 위험하다. 아, 파란색 미쳤나, 이 자식. 오, 왜 이렇게 많이 맞아? 어, 파란색 저 똘개 같은 녀석. 방송 최고 제가 A플랫폼 시절에 16시간까지 해봤습니다. 방송 안하고요. 아침 7시부터 아침 7시 난다. 자, 정확하게 기억난다.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해본 기억나요. 16시간이죠. 아이,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맞냐? 안 쉬고. 근데 아 못하겠다. 부작용이 너무 심해. 어 너무 많이 맞았다. 잠깐만, 너무 많이 맞았어. 그때 방송 뭣도 모르고 할 때. 아 너무 많이 맞았다. 아이씨 이러면 안돼. 집중 좀 할게요. 이 조은이 이래요. 판정이, 평타 판정이 안 좋아. 그때 방송이 정말 즐거웠었어요. 막 별풍 같은 거 안 받아도 아, 즐거웠었어. 그냥 쉬는 잠잔시. 그래가 부장이 엄청 심했어요. 밥을 그때 목 안 굶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되죠. 방송을 하면 할수록 뭘 알게 되냐 하면, 야구, 그러니까 투수, 야구에서도 투수들의 완급 조절이 좋아지지. 완급 조절이. 아씨, 아, 못 잡았네. 완급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이건 방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완급 조절이 확실히 해보니까 본인만의,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특유의 시간이. 아침 방송에 올린 사람이 있고요, 저녁 방송이 많은 사람이 있고, 새벽 방송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 아침에 사람이 마음을, 아침에 사람들 별로 안 하네. 저 시간 놀이자. 아니면 그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새벽에 놀이자. 그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이 시간이 맞다. 저는 저녁 시간이 맞아. 이 돼지 같은 경우는 구석에 잡는 게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서 몸발치에서 던지고 잡는 게 좋아요. 아이씨, 아 폭탄 씨, 어깨 봐 이 자식. 야구했냐? 어, 어 뭐야? 아 레버 씨,
근데 저거 안 썼거든요, 우리겐? 지가 알아서 나가네, 미친. 아, 미치겠다. 그리고 이 고전게임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학생보다는 직장인들이 월등히 많다는 거. 제가 조사를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학생보다는 직장인이 월등히 많아요. 비율을 따지자면 3대 7대 학생 또는 백수라고 할까요? 네, 잠깐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3대고요. 네, 직장인이 7이에요. 맞죠? 그러면 제가 저녁을 하면 여러분들 퇴근하고 딱 들어오고 밥 먹는 시간인 때가 돼요. 밥을 먹는 시간대 또는 아니면 그 퇴근하고 이제 버스에 탄다거나 지하철 타는 시간이 됩니다. 대충 월출 시간이 맞아져요. 제가 보통 7시 반에서 8시에 방을 여니까. 지금 오케이. 예상대로라면 얘가 치킨을 줄 거예요. 치킨 안 주나? 안 주네? 이런 씨. 치킨 안 주네? 이 보스가 힘들어요. 안명이 힘든 게 아니라 하우거리 힘들어. 하우거리. 오, 이렇게 좌우로 분리시켜주는 게 좋아요. 좌우로 분리시키는 게. 왜냐하면 안명하고 하우거리 공격 방식이 달라. 다르기 때문에. 아, 이러면 곤란한데. 봐봐, 이 조언 같은 경우 짱나는 게 저런 거야. 이네 얘네들한테 원래 맞을 말 안 되거든요 지금. 오. 오케이 잡았다. 아. 와, 뭘까 안 주네. 아, 난감하네. 일단 칼 먹고. 아, 한 발이면 간다 씨. 와, 이러지 안 주는 것 봐. 원래 치킨 아니면 검을 주는데 씨, 검을 주네 느낌이. 한 방에 죽으라고. 왜? 네, 나 죽여보려고 하면 죽여봐 이 그지 같은 녀석들아. 와, 무슨 씨 탱탱풀이냐? 이게 공이야? 인간이 아니라 공이라고. 세 방만 두드리면 돼, 세 방. 오, 다행이다. 와, 진짜, 씨. 지금 보시면, 보스한테 맞은 것보다는, 아까 제일 하등 몹들 있죠? 하등 몹들한 등급 많이 맞아요, 얘가. 조은이. 데미지 계산해보면, 좀 중량급 나가는 몹이나 보스가 아니라, 제일 하등 몹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많이 맞아요. 덩치가 나가는 몹들한테 많이 맞는 것이 아니라, 관우가 왜 좋냐 하면, 관우가 기본 판정이 잡종우레기들한테 안 맞아요. 안 맞도록 그 약간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 기준을 봤을 때는. 물론 제가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게임을 더 많이 파고든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 원래 얘네들은 그냥 맞으면 안 되는 녀석들이 그냥. 그냥 밑밥을 깔아준 녀석들이 그냥 점수, 왠지 없으면 허전하니까, 원래 액션게임 보면, 그냥 왜 파이널 파이터를 보면 그 보면 제일 하는 법도 있잖아요. 제이크 뭐지? 시몬스 이런 애들 맞으면 안 돼. 그냥 밑밥으로 그냥 점수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니까 밑밥 깔아주는 녀석들이 그냥. 가이코디라면 그냥 걔네들 밥이에요 그냥. 그냥 가 밥이야 그냥. 몹도 아니야 그냥.
근데 그런 애들한테 얘가 목숨질이 왔다갔다 거린다는 자체 이 캐릭터가 그만 까다로운 거예요. 이 게임은 약간 판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저 녀석한테 우회해서 에너지 안 나오겠나? 뭐 뿅망치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잔대가리 굴렸어요. 잔대가리 왜 굴렸냐면 카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치가 길어지겠죠. 그리고 이 게임은 피겨 판정이 무기랑 무기를 부딪히면 데미지가 안 나고 몸 정확하게 적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이 제 몸을 때려야만 데미지 판정이 나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칼이 있으면 카드 휘두기는 거리가 상당히 길어지잖아요. 맞죠? 아까 얘 칼 짓을 봤잖아요. 사정거리 길어지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엄청나게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럼 이 게임이 약간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얘는 칼을 쥐게 되고 장비랑 관우는 칼이 없어요. 그냥 맨주먹입니다. 맞죠? 그럼 나머지 두 명의 캐릭터하고 칼을 쥐 위원하고 조은의 캐릭터의 어떤 데미지 밸런스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그거를 위시해서 내가 봤더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 액션 게임에서 행스크롤 아케이드 액션 게임에서 사정거리 리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5할 이상이에요. 삼국지가 왜 리치 중요하냐면 리치로 맞을 수가 원래는 맞아야 되는 게 원거리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 가까이서 때릴 수 있는 건데 그 따라 다 가까이서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거잖아. 아예 근처 오면 때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부러 주먹을 때리게 한 것 같아요. 이 제작진의 잔대가리가 들켜버린 순간입니다. 여기죠? 이 위치에서 나오죠? 이게 불검입니다. 여기 장녀입니다. 장녀 다음판의 성황이에요. 그리고 이 검은 바로 먹지 않습니다. 바로 먹지 말고 이 잔챙이 몹들을 다 잡은 상태에서 잡도록 합니다. 아 뭐야 이거 씨. 어깨 존나 덥네. 아 저 빵이 아직도 안 죽었어. 랍스타는 아마 70% 정도 에너지 살 거예요. 아까 그 생선 있잖아요. 붕어. 그거랑 비슷할 거야. 붕어찜. 아, 전 그런 짓 하기 싫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정석으로 잡으려고요. 잘 잡았네, 이 정도. 이 정도 잘 잡은 거야. 혼자 남았네. 자, 에너지 먹고. 자, 여기서 맵으로 밀어지거든요. 여기서 겁먹고 딱 무너지고. 그래서 장료. 쌍카지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례하고 좀 틀리죠. 여기서 잔챙이들 먼저 없애주고. 자, 이러면 끝났어요.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세죠, 확실히. 아까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 검보다 더 센 검이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검 다 썼기 때문에. 검을 다 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우, 잠깐만. 와, 데미지 봐. 와, 한 번, 아까 데미지 봐서 반피 따내는 거? 미친, 씨. 와, 시아판이 더 센 것 같아. 엑스칼리버가 저 검이에요. 방금 제가 쥔 검이 엑스칼리버입니다. 던지고 타라 타세요 좀. 자, 이 8판 같은 경우에 뭐가 단점이냐 하면 시간은 상당히 많이 주어지는데 가는 루트가 많기 때문에 시간 제작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앞전의 스테이지는 시간 제작이라는 거 없지만 시간이 7분이라 주는 것 같다고 많아 보이지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니에요. 될수록이면 보스적 이 몹 잔챙이들 잡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이 게임이 아시다시피 잔챙이들한테 엄청나게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20% 30%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려면 잔챙이들 빨리 잡는 방법 하나입니다. 한 번에 몰아가지고 아이씨 좋겠다. 아, 저 검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 오늘 왜, 몹이 왜 이렇게 많아? 어우, 너무 많은데? 오케이, 잘 잡았다. 오우, 씨. 어, 원래 제 칼잡이, 원래 도망가는데. 아이씨, 왜 안 갔어요? 야, 씨. 그래도 잘 잡았다,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원래 여기 죽을 수도 있거든요. 다구리 당해가지고. 그니까 몰아서 잡아도 되는 녀석들이 있고 몰아서 잡으면 안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기본 잔챙이들만 있으면 몰아서 잡는 게 낫죠. 근데 몹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면 몰아서 잡는 게 위험해요. 돼지랑 뭐 군병이나 아까 그 골리앗 같은 녀석 섞여 있으면 구석이 잡는다고 해서 얘네들 못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헉, 뭐야? 데뷔지 근데 왜 이렇게 세지? 봐봐, 이거 최고 난이도 아니야? 최고 난이도 같은데 이거? 데미지가 너무 센데? 노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제가 좀 이따 확인해볼게. 최고 난이도인지 아닌지. 만약 최고 난이도 노다이 한다면 유튜브 가게 돼, 씨. 넌 유튜브 얘기 나겠지. 왜냐하면 데미지가 너무 아까 어처구니없이 주지 세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게 한방 맞아 분명히 아까 한방 맞았는데 데미지가 두방 맞은 것처럼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분명히 한방이었어 맞은건. 내가 눈으로 보면 한방이었어. 데미지가 너무 얼척 없었다. 근데 내 눈은 못속여. 내가 아까 옵션 할때 제대로 확인을 못했거든요.
얘네들한테 맞으면 안 돼, 이 잔챙이들. 얘들 만두 하나는 줄 거야, 아마. 많이 주면 두 개까지 줄 거야. 일단 한 명 칼. 설마 칼 하나로 뻐기는 건 아니겠지? 오? 오, 다행이다. 어, 만두 하나 주네. 아, 그런 거 없어요. 비슷해요. 파워 세이브 약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파워는 약간 차이가 있... 관우랑 장비가 파워가 세요, 확실히. 둘 다 원래 파워, 원래 무력이 센 녀석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저 대각선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적들이 돼지 녀석이 저렇게 대시를 한단 말이에요. 대시를 하는데 저렇게 사선 방향으로 오는 거는 적들이 유리해요. 일직선으로 오는 거는 이게 여기 게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캐딜락, 파이럿 바이트 다 그래요. 대각선으로 오는 것은 대각선으로 오는 저 대시 판정은 적들이 저 울등하게 유리해요. 거의 사기예요, 사기. 캐딜락도 대각선으로 오는 대시가 있어요. 그거 조목으로 못 막아요, 우리가. 대지 내가 보면 굉장히 대지기 잡몹들을 굉장히 위하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게임하면. 돼지들을 왜 이렇게 아끼지라는 생각 들 정도로. 어? 쟤네들 뭐가 이쁘다고. 혹시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어스케이크 팬이었나? 오씨, 너무 세다. 최고 난이도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어씨. 아, 뭐야! 와, 이거 딱 세 명 맞은데. 와. 제가 봤을 땐 이거 최고 난이도 맞아요. 맞아요. 아, 내가 확인 못했네. 노멀 한다고 했는 건 최고 난이도 해보겠네. 아이씨. 어쩐지 데뷔지가 너무 적들이. 에너지 하나 주겠지? 아니, 딱 세 명 맞은 거, 세 방. 여러분 제가 많이 맞았나요? 딱 3명 맞았어요. 물론 세 방도 많이 맞은 거겠지만 이거 너무 많이 맞았... 세 명 맞은 거 지금 데미지가 이거 원래 노볼로 하면 이 데미지 맞은 거의 절반.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맞지. 오. 와, 에너지 안 주는 것 봐. 쓰레기 같으니. 너 유력이야? 와, 아무것도 안 주네. 자, 시간 없죠? 이게 내가 서준다고 서들었는데. 다행이다. 아, 큰일 났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서왕이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말 타러 아마 달려갈 거예요. 말 근처도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성공이네. 그리고 여기서 구석치기 하면 안 돼요. 왜냐? 얘네들은 위치를 잘 변환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죽었어, 씨. 오지마! 쟤 살려야 돼요, 궁, 쟤. 쟤 살려야 돼, 무조건. 오지마, 이 자식아. 할만해. 자, 일단 집어넣어야 돼. 와, 기대 안 했는데. 와, 기대 안 했어. 와, 기대 안 했는데. 최고 나이도 맞아. 자, 이거 잡아야 돼. 자, 이거 잡으면 에너지예요. 자, 에너지. 여러분들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 한 방. 한 방, 한 방. 자, 이게 쿠사나기 소드죠? 제사기검. 데미지 한 줄, 한 줄 기준으로 99% 따릅니다. 보세요. 1루트 남기고. 자, 이 검을 만약에 보스까지, 요퍼까지 온전히 가져간다. 웬만한 보스는 4방이 사망이고, 요퍼 같은 경우는 6, 7방 정도? 네, 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사나기란 성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나봐요. 쿠사나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안동김씨나 경주씨, 뭐 민양박씨 같은. 하지만 여기까지 끝, 여기가 끝이라는 거. 딱 맛만 보고 버려야 돼. 맛만 보고. 네.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어딨습니까, 이게. 어, 무슨, 씨. 가만 보게 하고. 이런 게 어딨냐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녀석. 중간중간마다 넘어가는 녀석, 이렇게, 이렇게 가출하려는 녀석이 있어요. 의천검은 차라리 안 죽는 게 낫습니다. 의천검은 차라리 안 죽는 게 나아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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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 조건은 채웠어. 노다이 가자! 노다이 가자! 노다이 제발 가자. 아,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위험한 위기가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네. 자, 일단 이렇게만 쓰고 검을 버립니다. 이거면 다 웃긴 게 뭐냐면, 보통 검이 이렇게 에이블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2000검은 잘 안 없어져요. 저 별로 좋은 검도 아닌데. 예, 별로 좋은 검도 아닌데 안 없어져요. 나 이해가 안 돼. 원래 웬만한 무기, 이도리 무기는 없어지거든요. 없어져요. 내가 맞아서 무기를 떨군다거나 아니면 저렇게 AB를 써서 떨군다거나, 일단 떨구게 되면 한번 쓰면 없어지는데 저 검은 절대 안 없어지더라고. AB 좋았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보스를 때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스는 나중에 구명하고 저랑 1대1로 남았을 때 그때 때리면 됩니다. 자, 일단 구명 한 놈을 조졌어요. 여자 죽였고. 자, 그리고 옆에 저 칼 쏘는 녀석 건드렸죠. 자, 저러면 자, 일단 저 녀석 왼쪽 오른쪽에 군명 하나 남았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저 여자만 어떻게 죽이면 돼. 여자. 자, 이 됐어요. 됐어요. 지금 에너지가 만도 하나. 저 군명 살립니다. 시간 50초 할 수 있어요. 일단 얘를 내부 돌리고 돌리면서 최대한 특수기로만 데미지 줘요. 이렇게 가드를 할 거예요. 가드를 해서 걱정. 어, 야, 때리지. 맞지 봐. 자, 이 녀석이 자기 발로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우씨. 자, 시간 허리엄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 에너지 있어. 걱정하지 마. 저 허리업 때문에 여기서 타임오버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시간 0초가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0초가 됐다고 죽는 게 아니지. 보시면 0초가 되면 저 남아있는 피가 제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군병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어, 최고 나이도 원쿨 노다이야. 야, 어, 오늘 생각보다 생각 이상으로 값진 걸 얻었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최고 나이도, 아까 나이도 설정 못 봤거든요. 제가 안 그랬으면 그 앞전에 제가 관으로 최고 나이도 했거든요. 한 마리 죽고. 생각보다 값진 거 건댔네. 야, 이런 거는 사랑은 득부득부 받아야 돼. 아, 이런 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 네, 저게 그러니까 저희 에너지 관리를 잘해드리는 게 저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타임오버가 되면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냥 막 따르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 여러분 착각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게임 그게 맞아요. 일반적인 게임은 시간 0초가 되면 다 죽어요. 근데 이 게임만큼은 다른 게 이 게임은 시간 0초가 됐다고 해서 바로 타임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0초가 되면 남아있는 에너지가 시간이 되면서 그 에너지가 완전히 0이 됐을 때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보스 잡을 때 약간은 맛있는 장면이야. 맛있는 장면. 제가 알기로 다 잘랐을 거예요. 다 잘랐어.
다 잘랐기 싶은데. 예, 얘도 잘랐고. 어쩐지 뭔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심했어. 아, 다 잘랐네. 모든 곳을 다 잘랐습니다. 어쩐지 너무 뭔가 뭔가 좀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자, 보세요. 맞네!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 맞죠, 여러분? 최고 난이도 맞습니다. 네, 맞아요. 반박 불가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잘못 건드려가 6으로, 약간 6, 5로 넘어갔잖아요. 하데스트 맞습니다.